이 빨간 국물 보이십니까? 쌀밥 한 숟갈 풍덩 담가가지고 한입 딱 먹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은 호호 돼지국밥입니다. 간판은 분명 돼지국밥인데, 예? 가게 안에는 김치 끓이는 냄새가 볼펄펄 납니다. 호호 돼지국밥의 히든카드 짜그리를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돼지고기 실하게 들어간 짜그리가 1인분에 단돈 7,000원, 요즘 물가 생각하면 참 착합니다. 사장님이 웬 요술통을 하나 가져다 주는데요, 그게 바로 짜그리 전용 김치입니다. 이때 깔 좀 보이소.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김치를 이렇게 이쁘게 테두리에 둘러줍니다. 이게 뭐 거의 서브웨이 샌드위치처럼 내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완전 수제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그림 예쁘게 하려고 김치를 좀 많이 넣었는데 이거보단 좀 덜 넣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계속 김치를 추가해가면서 먹으면 되거든요. 국물이 펄펄펄 끓을수록 양념과 김치가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묵진하게 더 먹음직스러워집니다. 아, 근데 이 김치찌개랑 짜글이랑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저는 국물이 적으면 짜글이, 국물이 많으면 김치찌개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국그릇에 짜그리를 담아줍니다. 보통 이렇게 저렴한 짜그리 집에 가면 고기가 쪼매들어가지고 고기를 애껴 먹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여기는 뭐 아주 그냥 고기를 뭉탱이로 팍팍 넣어줍니다. 그냥 고기가 보이는 대로 막 퍼가도 계속 나옵니다. 7,000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맛은 일단 단맛이 강합니다. 달고 시고 하니까 입맛이 확 땡긴달까요? 밥도둑 정가가 상당하겠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국물 간이 쌀밥이랑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주 막 깊은 육수의 맛! 이런 것보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맛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2차전 아시죠? 국물을 쫙 빨아당길 라면 사리 가입시다. 이거 먹으려고 짜그리집 가는 분들 분명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우리 부장님 그리고 종엽 기자도, 아니 이 공깃밥 한 그릇 뚝딱 해놓고 마치 식사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참 맛깔나게 잘 먹습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지는 요즘 이 경남 도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뜨끈한 짜글이 한번 먹으러 가보시는 것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열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